드디어 게임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기 전에 우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야, 이거 왜 막 하는 거야? 몇 명씩 나뉘어 줄을 정하고 강대전을 받았는데요. 자, 몇 조? 네, 97 KBS 여름 캠프는 멀티니 비어스데이 내일을 열어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KBS 게임피아와 재미 시스템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야외 활동을 통한 숨김 단련과 게임 제작 과정 등을 시연을 통하여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겨울에도 스키 캠프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친구들이 간단한 입소식을 마치고요.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고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왔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야! 어디서 왔어요? 네, 서울에서 왔는데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네. 게임 캠프 어떻게 왔어요? 아, 부모님이 보내줘서. 어떤 게임 제일 좋아하는데요? 피파 90를 좋아해요. 잘해요? 네. 네, 게임 캠프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겁니까? 네, 진지하게 열심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네, 엄마가 게임 캠프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야, 너는 집에서도 맨날 게임만 하면서 나가서 또 게임만 하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게임만 하리고 이랬어요. 그 친구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왜요? 네, 이곳에 자녀분들을 보낸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김은지가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와, 저게 컴퓨터로 그린 거야? 컴퓨터 그래픽 VTR을 보는 우리 친구들의 눈빛이 정말 진지하죠? 지금은 각 팀별로 이름과 팀가를 정하는 중인데요. 예쁜이들 어때요? 예쁜이들 닭살! 아, 그래, 바로 이거야. 교장과 머리띠.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 밥은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에요. 오, 근데 은지 누나 어디 있지?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식사 개시! 야, 근데 너 여자친구 있어? 밥 먹는데 맛있지 마세요. 야, 너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야? 밥 먹는데 맛있지 마세요. 저녁 식사 시간 후에는 모두 모여 팀별로 장기 자랑을 하면서 상견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멋진 언니 오빠들의 댄스로 환영의 밤은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캠프에 온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소리 질러 보세요. 지금은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설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참 유익한 시간일 것 같죠? 아, 게임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알아듣는 척하자. 이론 강의가 끝난 뒤엔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역시 게임은 듣는 것보단 직접 하는 게 재밌군. 이야, 신나는 수영 시간이다. 틈 없이 강연군들 일정 때문에 피곤할 만도 한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쌩쌩하죠. 어느새 캠프 마지막 밤, 친구들, 선생님들, 그새 정이 많이 들었는데 벌써 이별이라니.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 밤이 금세 지나가 버리지나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작별의 아쉬움을 달랬는데요. 오닥불의 따뜻함이나 밤하늘에 가득했던 불꽃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캠프 일정 내내 함께했던 친구들의 체온은 두고두고 여러분의 가슴에 예쁜 추억이 되어줄 것입니다.